21세기의 시작을 알린 2000년,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수학 문제 중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단서화 될 7개의 문제를 뽑아 밀레니엄 난제로 선정한 것이다. 상금도 걸었다. 한 문제에 100만 달러, 7문제에 총 700만 달러다. 이 같은 밀레니엄 난제 해결 현상 고문은 수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제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밀레니엄 난제의 반열에 오른 푸앵카레의 추측. 이 문제는 3차원 공간의 모양을 구별하는 수학적 방법을 묻는 것이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였던 푸앵카레는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무려 49번이나 지명됐던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그가 쓴 위대한 논문들 전체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 질문에 받쳐졌다. 3차원 공간에서 모든 밀폐된 곡선이 수축돼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다면 이 공간은 반드시 구로 변형될 수 있다. I would say that until 70s, people were divided whether the conjecture is true or not. I know many distinguished mathematicians who didn't believe it. Well, I know a lot. I know a lot. I can't count them. I'm a number theorist, and so numbers should be my game, but I can't count them. Good mathematicians who claimed that they had proved the Poincaré conjecture, but it turned out not to be correct, in fact. 우주 모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까다로운 수수께끼 푸앵카레의 추측. 만일 이 명제가 사실이라면 유한하지만 끝이 없다고 믿는 3차원 우주가 구와 같은 모양인지를 검사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푸앵카레의 추측은 우주와 같은 3차원 공간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임의의 3차원 공간에 닫힌 곡선, 즉 폐곡선을 잡고 그 폐곡선을 항상 점으로 연속적으로 줄 수 있다면 그러한 3차원 공간은 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설명도 쉽지 않습니다. 농구공입니다. 농구공의 표면에 이렇게 처음과 끝이 없는 닫힌 곡선, 즉 폐곡선이 있습니다. 이 폐곡선을 연속적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농구공에서 연속적으로 줄여서 결국은 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농구공이 표면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음에 반해서 이 도넛은 다릅니다. 이후에 이렇게 닫힌 곡선이 있을 때 이 폐곡선을 연속적으로 줄여도 점으로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넛과 농구공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포앙카레의 추측은 공과 같다는 성질을 이렇게 닫힌 곡선이 점으로 준다는 성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농구공 위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 양쪽 끝을 당기면 고리는 농구공 위에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된다. 그러나 도넛은 다르다.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 잡아당겨도 한 점으로 모이지 않는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관찰이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푸앵카레의 추측인 것이다. 2002년 11월 수학 전문 저널도 아닌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밀레니엄 난제 중 하나인 푸앵카레의 추측에 관한 짧은 논문 한 편이 올라온다. So these papers appeared on the archive. The first one in November, which said, here are the basic ideas. And at the very end, reading between the lines, you could see he was saying, and using these ideas, I believe I can prove the Poincaré conjecture. 세계 수학계를 뒤흔든 그 논문의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의 무명 수학자 그레고리 페를만이었다. I was surprised. I didn't know whether it was a rumor or a fact, but I called around some friends, and Perelman has an excellent reputation as a very, very solid and indeed brilliant mathematician. So it looked very promising, but of course, as with all things, you want to check the details. 2003년 4월, 수학계 인사들은 페렐만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미국으로 그를 초빙 강연회를 연다. 푸앵카레의 추측을 완벽하게 증명한 첫 번째 강의였다.
Well, there was a great excitement. It was a wonderful excitement, especially, well, he might have felt pride, which I'm sure he did, but it was, that was not the thing that came forth from his presentation. The obvious question everyone, I think, had on his or her mind was, did he really do it? Is he right? Is it going to withstand the serious checking that's now about to come? 그의 증명에 대해 희망과 의심이 혼재했다. 페렐만이 첫 논문을 올린 후 그의 연구는 전례 없이 꼼꼼한 검증을 받았다. 푸앵카레의 추측은 지난 100년간 단 한 명의 수학자도 증명하지 못했던 문제가 아닌가.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학의 수학자들이 네 개 팀을 구성해서 검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So that was pretty clear early on, and then it took a while to see that his whole argument was really right. That did take another year or two to do. But slowly people got more and more confidence as they worked through more and more of his argument, and he was always correct. 2006년 사이언스지는 그의 최고의 과학적인 성과로 푸앵카레의 추측에 대한 페렐만의 증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 메달 수상자로 결정됐다. 매년 인류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6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노벨상. 그런데 노벨상에는 수학 부분이 없다. 대신 수학계에서는 노벨상만큼 권위 있는 상이 따로 있다.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자 대회에서 시상하는 필즈상이 바로 그것이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수학자들에겐 최고의 영광으로 간주됩니다. 수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만 수여됩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수학자 대회 개막식에서 개최국 국가 원수가 수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필즈상을 받을까였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4천여 명의 세계적인 수학자들은 필즈상을 받을 수학자를 주목했다. 특히 푸앵카레의 추측을 증명한 페렐만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Grigory Perelman from St. Petersburg. I regret that Dr. Perelman has declined to accept the medal. 이날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는 결국 필즈 메달을 수여하지 못했다. But when I called Perelman, he said that he didn't want to accept. 시상식 이후 메달뿐 아니라 수십억 원이 걸린 상금마저 거부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국내의 신문은 페렐만의 수상 거부 소식을 앞다퉈 전했고 세간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가 수학 연구를 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버섯을 따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And he also receded. He quit his position in the Steklov Institute, and he stopped communicating even with his closest mathematical colleagues in the West, people he had known when he'd been in the West for several years in the early 90s. And so he really, around 2006, disappeared from the mathematical world and doesn't really have any contact with mathematicians now.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쫓아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다. 1991년까지 레닌그라드로 불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9세기에 이미 최첨단의 천문대를 건설할 정도로 천문학과 수학, 과학의 조예가 깊은 도시다. 가장 최근까지 페렐만이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 이곳에서 그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페렐만은 대학을 졸업한 뒤 10년 정도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연구소에는 페렐만의 이름과
그가 사용했던 연구실만이 그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 페렐만의 최근 소식을 알고 있는 동료 하나 없었다. 페렐만의 최근 소식을 수소문한 끝에 그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페렐만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Спросить его о чем-либо или остановить, он совершенно не контакте, ни с кем не разговаривает, просто проходит мимо и все, не останавливаясь. 관리인은 최근 몇 달간 페렐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제작진은 먼저 그가 여기에 사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한 달 전 찍힌 CCTV에서 페렐만과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느린 화면을 통해 다시 보니 페렐만이 확실했다. 관리인을 통해 페렐만과 통화를 시도했다. Тут корейское телевидение. У них одаренные дети, математики. Вот они хотели бы о нем рассказать. Понятно. Ну, в общем, я ему передам. А можно будет его подождать? Ну, я не знаю, когда он придет точно. Его сейчас нет. Сейчас нет. Ну, я ему передам. Передадите, да? Угу.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Пожалуйста. 그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온종일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서너 차례 더 그의 집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각국의 신문 방송사에서도 그와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한다. Я могу повторить то, что он сам сказал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одно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здания, что он не готов быть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он не хочет быть в роли какого-то лидера. 페렐만과 만났던 이들은 그가 동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지 않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연구하기를 즐겼다고 증언한다. What drove him underground so that he's no longer communicating with the professional mathematical culture was all of this hoopla, hullabaloo around the Poincaré conjecture. Suddenly he's very famous. If he goes to a math conference or congress, everybody's going to look at him, everybody's going to want to hear him talk. So suddenly he can't just sit in the corner and be an anonymous figure. He has a stature and a recognition that makes him more like a rock star, at least in mathematical circles, than anonymous mathematician. And I think he did not want. 러시아는 48명의 필드 메달 수상자 중 7명의 수상자를 보유한 수학 강국이다. 페렐만은 수학과 물리학에 중점을 둔 레닌그라드 239 고등학교를 다녔다. На этих досках написаны имена тех выпускников нашего лицея,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всесоюзных олимпиад по математике, физике, химии, информатике и так далее. Многие из них стали известными математиками, докторами наук, академиками. Один из них – это выпускник 82 года Григорий Перельман, который решил одну из семи ма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завещанных 20 веком, 21-му, проблему Поинкаре. 14살에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만점을 받으며 금메달을 수상한 페렐만은 러시아를 이끌어갈 천재수학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이른 나이인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 대학에 진학한다. Я помню его еще студентом. Он был студентом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Я помню его первокурсником. И тогда он обращал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Он очень глубоко понимал то, чем он интересуется, и очень напряженно работал. Фактически он работал в одиночестве над этой проблемой. But he's quite a solitary figure, I think. I think to be successful in solving this great conjecture, the Poincaré conjecture, which is
what he did, I think you need, in some sense, to be very concentrated and perhaps it requires a slightly solitary figure, perhaps, to make this kind of advance. 프랭클의 추측은 우주와 같은 3차원 모양에 대한 수학자의 예측이다. 로켓의 끈을 매달아 우주로 보낸 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만들어진 고리가 있을 때 이 고리를 조여 하나의 점이 된다면 우주의 모양은 농구공과 같은 구의 형태이고 만약 한 점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우주는 가운데 구멍이 있는 도넛과 같은 모양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우주와 같은 3차원 공간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수학자들의 방식이다. Mathematicians have different reasons for doing things. They're not necessarily trying to describe the real world or the one that we happen to live in. They're interested in all the possible ones and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ies. 이렇게 커피를 먹는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수학자들은 다른 상상을 합니다. 아, 나에게 세 가지 서로 다른 물체가 있구나. 나에게 공 모양의 진흙이 있다면 이런 물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 모양의 진흙을 잘 누르면 이런 스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공 모양의 진흙을 잘 눌러서 이런 받침도 만들 수 있죠. 공 모양의 진흙을 잘 눌러서 컵을 다른 부분은 만들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이 손잡이입니다. 어딘가에서 구멍을 뚫어서 진흙 일부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연속적인 과정으로는 만들어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사물을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부터 다른 걸 얻어낼 수 있는, 즉 의상적으로 동일한 이런 물체가 있고 이것들과 의상적으로 다른 물체가 있고 이것들과 또 다른 의상적인 형태를 갖는 물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분류하는, 사물을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얻습니다. Whereas in topology, you're studying things made out of rubber. You can move them around, you can stretch them or squash them, but you're not allowed to tear them, because that would change the topology. 컵 받침과 티스푼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구의 형태가 되고 구멍이 있는 컵은 도넛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현대 수학자들은 우주와 같은 3차원의 공간까지도 분류했다. 그 결과 수학자들은 3차원 우주 공간의 기본 형태를 8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음을 알아냈다. 그 8가지 중에 하나가 지구와 같은 구 모양이다. 우주는 3차원 공간입니다. 우리가 스푼과 찻잔을 분류할 때 구멍이 뚫려 있는지의 여부로 분류했듯이 같은 방법으로 3차원 공간을 분류하면 총 8가지의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보안칼의 추측은 이 중 구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And it stood there for 100 years. People tried, and the best mathematicians tried and tried and tried, couldn't figure it out. So there's two possible answers. One is it's not true, and you build a space, and it doesn't have any holes in it, but yet it's different from the sphere. That would be called a counterexample to the Poincaré conjecture. Or you prove that what he's conjectured is true. People tried both. Nobody was able to do either until Perelman came along. 페렐만의 증명은 수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푸앵카레의 추측에 도전했던 어떤 수학자와도 다른 방법으로 난제를 풀어냈기 때문이다. А второе это то, что он предложил фактически новый метод, который н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для этой задачи в течение всех, ну фактически почти 100 лет. 페렐만은 푸앵카레의 난제를 풀면서 구부러진 우주 공간을 펴는 수학 방정식을 도입했다. 그는 고무 찰흙을 주물러 모양을 만들듯 공간을 느리고 펴서 둥근 원구의 형태를 만들어 문제를 풀어냈다.
페럴만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굽은 공간을 부드럽게 펴고 늘려서 굴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보안칼의 추측을 증명하게 됩니다. 어느 수학자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난제를 푼 그레고리 페럴만.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가 돌연 수학계에서 모습을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그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관리인의 양해를 얻어 그의 집 앞까지 갈 수 있었다. 벨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페럴만은 정말 수학 연구를 그만둔 것일까? 과연 페럴만을 직접 만나 그의 깊은 속내를 들을 수 없는 것일까? 다음 날 라리박자 다시 그의 집을 찾았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늦은 오후, 기다림이 지쳐갈 무렵 낯선 사람들 사이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사진 속에서만 봤던 그레고리 페럴만이었다. 한 손에 낱말 맞추기 잡지를 든 채 문제풀이에 집중한 남자는 페럴만이 확실했다. У меня есть знакомые из Кореи, очень бы хотели на 5 минут с вами интервью провести, возможно. Но я, ну, очень прошу. А если как-нибудь вопрос этот решить, ну, может быть, вам что-то... Я не даю интервью. Ну, на 5 минут, ну, пожалуйста. 페럴만의 완강한 거부로 인터뷰는 진행할 수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어쩌면 그가 누리고 있을 혼자만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И это можно понять, потому что в некотором смысле он как спортсмен, который заканчивает свою карьеру олимпийской медалью. Ему уже больше не нужно доказывать, что он готов еще на какие-то подвиги. Хотя, впрочем, иногда бывает так, что люди продолжают карьеру. Он решил это оставить.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페럴만은 오로지 수학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인간적인 약함이라며 상마저도 거부했다. 이상대로 살고 싶어 했던 페럴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Ну, я общалась с его мамой, поскольку у нас были тут эти самые проблемы житейские, нужно было делать ремонт в их квартире. И вот она так как-то вскользь информация проскочила. А мы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вот была информация, что она отсутствовала в связи с работами по запуску вот этого коллайдера. Ah, that's very interesting. If he is doing that, that makes me very happy because it would be a tragedy if somebody who's so brilliant stopped doing science or whatever you call it. 페럴만은 아마도 수학 연구를 그만둔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그는 지금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어딘가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연구하며 또 다른 난제에 도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학자들의 끊임없는 난제 도전.
실패와 성공의 그 과정은 새로운 이론의 출현과 더불어 세상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 폭을 넓혔으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동력의 역할을 할 것이다.